Hi, I'm Lee Min-ho. I'm so happy to see you. I'm so happy to see you. 때부터 또 미국의 드라마 피버라는 또 사이트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주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사실 올 때마다 좀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K-콘을 통해서 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옛날처럼 어떤 딱 국경의 벽이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점들이 이제 신기하다거나 좀 그런 것보다는 참 멀리서도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 거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보고 싶어요 가까이에서. 네. 그러니까 항상 꿈을 꾸면 어떤 꿈이든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재밌었어요. 프로게이머 또는 아마 게임사에 취직을 하지 않았었을까 생각해요. 게임을 어떤 게임을 치세요? PC게임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는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휴식이라고 해서 저는 뭘 딱히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 보는 거 그게 저는 저한테는 큰 휴식이자 힐링인 것 같아요. 조금 흔한 음식이긴 하지만 햄버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햄버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햄버거들 찾아 먹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적절한 또 판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했던 작품들보다 더 좀 친숙한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사실 박지은 작가님이랑 이제 대본을 쓰기 전에 아이템 선정하기 전부터 사실은 뵀었고 그래서 이제 배우들을 염두에 두고 잘 어울릴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에 제 모습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딱 캐릭터가 가장 나답다, 나갔다라는 느낌보다는 전부 다 중간중간에 저의 모습들이 섞여 있어서 비슷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직업이 많고 아직 안 해본 역할도 많기 때문에 악역 같은 것도 한번 도전도 해보고 싶고 LA를 왔으니까 서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서핑을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삼축자들 그때는 서핑 많이 하셨죠? 그때 LA에 와서도 연습도 하고 헌팅턴 비치 가서 많이 좀 타고 했었죠. 재밌겠어요. 일단은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님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일 것 같고 선배님일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작품이고 저도 드라마로 인사를 드리는 게 되게 오랜만에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 네, 오로라를 꼭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고
큰 도시들은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대자연을 좀 접할 수 있는 나라를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네, 항상 멀지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사랑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작품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